국제기구 인사센터에 계신 장유미 컨설턴트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유엔과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나온 장유미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이제 국제기구 진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이 되어주는 UN 자원봉사단, UN Volunteers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제기구에 이제 채용이 되셔서, 이제 P2급으로, 프로페셔널의 약자거든요. P2급으로 채용되셔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선 UN 자원봉사단은 UN의 기구예요. 그래서 독일 본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UNP에서는 매년 120여 개 국가 UN 현장에 6,500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글씨들이 다 지금 UN 그 봉사단을 파견하는 그런 유엔 기구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래 이제 숫자들이 이제 파견 인원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파견하는 기구가 DPKO, 그 다음에 뭐 UNDP 1900명 정도, 그 다음에 유엔 난민기구, 네, 이런 순으로 정말 많은 그런 현장에 있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그 UNP를 파견을 UNP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청년 30명, 그 다음에 전문 20명을 이런 유엔 기구들로 이제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증액으로 파견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매년 50명 정도를 선발하고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독일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UNP라는 기구에 그 기여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기여하는 금액이 독일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또 많은 UNP들을 또 UN 현장에다가 파견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UNP의 지원을 꼭 하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UNP는 봉사단원이지만 무급으로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발된 자원봉사단에게는 생활수당, 그리고 정착지원금, 의료보험, 재정착수당 등, 네, 그런 지원을, 재정지원을 받으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UN에서 그런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매우 유용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 요건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UN 전문봉사단은 정말 말 그대로 전문봉사단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령은 적어도 그래도 만 25세 이상은 돼야, 아무래도 이제 학사학위 이상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 나이가 일단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다음에 전문 경력이 약 2에서 한 3년 정도를 이제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에 반면에 이제 청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22세에서 29세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학위는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졸업자만 지원을 가능하시거든요. 만약에 졸업을 하시지 않은 그런 그 대학생분들은 그 코이카 UNP에 지원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학사 학위는 있으셔야 되고 2년 이내 관련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경험, 관련 경험이라는 거는 그 봉사 경험이랑 인턴십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경험이 없는데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나? 만약에 이제 학부를 이제 하시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뭐 국내에 있는 국제 기구라든지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인턴을 했던 경험도 있고, 뭐 봉사 활동한 경험도 있고, 이런 게 있으시면 다 그거를 이력서에 이제 쓰셔서 이제 거기 UNP에다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 규모는 이제 전문봉사단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상하반기 10명, 그 다음에 청년은 상하반기 15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파견 기간은 전문은 1년, 그리고 이제 근무 평가라든지 예산 상황 이런 거 따라서 이제 1년 연장 가능하고요.
청년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은 이제 일단은 무조건 근무를 하셔야 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UMB 공고를 인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공고도 올라와 있고 이제 청년 전문 그 직무기술서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전공자들을 뽑아요. 막 아까 저기 정책 홍보관님 말씀대로 무슨 국제학부라든지 뭐 언어학 이쪽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정말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뭐 이공계 문과 다 두루두루 뽑고 있거든요. 의료 보건 이런 쪽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경력 뭐 전공 학력 이런 거 매칭이 되는지 판단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인사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신 다음에 꼭 이제 UMB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필을 등재를 해주셔야 돼요. UMB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이분들이 어디로 진출을 하나 저희가 몇 가지 케이스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청년봉사단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봉사단이 끝나고 인천 송도에 소재한 그 UNAPCICT라는 기구에 이제 채용되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인데 이분은 청년봉사단이 끝나자마자 JPO라는 아까 제가 잠깐 제목만 언급해드린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에 지원을 하셔서 선발이 되셔서 이제 JPO로 2년간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UN 난민기구 본부에 채용이 되셔서 거기서 이제 P3급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옆에 나온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봉사단 끝나고 FAO에 직접 지원을 하셨어요. 공석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FAO에서 이탈리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봉사단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은행으로 진출을 하셨고요. 두 번째 경우도 이제 UNDP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선발된 JPO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UMB 전문봉사단이 끝나자마자 이제 JPO에 지원을 하셔서 국제기구 이 초급 전문가 프로그램에 지원하셔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직접 서류를 검토했었거든요. 선발이 되셔서 지금 이제 UN 사무국 그리고 독일에 있는 UNFCCC에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에 실제 채용이 되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JPO 제도는 우리나라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옆 나라 일본, 뭐 독일, 뭐 여러 선진국들이 그 자국인을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JPO를 이제 각 국제기구 현장, 뭐 본부 이런 쪽에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96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시행을 했었고. 국제기구 JPO에 합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1, P2로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에 이제 향후 진출을 하시게끔 네 그렇게 그런 발판이 또 되어주고 실제 이제 수습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그런 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에 가장 효과적인 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JPO 파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6년서부터 이제 처음 5명을 파견을 했었고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다가 15년서부터 이게 10명으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명을 선발해서 파견을 할 예정이고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선발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UNDP에 이제 정규직으로 진출하시는 바람에 이제 한 명을 파견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분까지 추가 모집을 하게 될 예정이라서 11명을 총 파견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JPO를 파견하는 기구들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많아요. UN 본부뿐만 아니라 뭐 FAO, 그다음에 IAEA, 이카오 뭐 정말 여러 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전공을 확인하셔서 그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 JPO 공고를 확인하신 다음에 네,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2017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가을에 네, 그 JPO 공고가 올라올 예정인데요. 그 UN 본부 포함해서 WHO, ICC, WFP, IRENA 뭐 등등 총 11개 기구 공고가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네, JPO 공고를 확인해 주시고 예,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그 학사학위 이상이셔야 되고, 정말 주니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초급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만 32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TAPS 900점 이상 또는 IBT 115점 이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적표는 네, 필히 이제 모두 다 같은 그 이 서류들을 묶어서 국제기구 쪽에 직접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일단은 인사센터 JPO 그 메뉴에 그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공고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국제기구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국제기구 측에서 그 각 서류들을 검토를 해서 거기서 이제 쇼트리스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면접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일명 뭐 서류 심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저희 쪽에 말고 국제기구의 그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링크 같은 거를 알려드릴 텐데 네, 거기다가 직접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말고 그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두 개 기구에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런 자격 요건을 봤는데 난 여기도 지원할 수 있고 여기도 지원할 수 있겠다 하고 하시면 네 그렇게 두 개 정도 국제 기구에 다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이 JPO 제도가 좀 개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1차 토플 아니 1차 그 영어 검정 그 평가서부터 저희가 2차, 3차 모두 외교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국제기구에서 직접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끔 선발 전형을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외교부에서는 그 파견 직위 선정 그거를 이제 부에서 담당을 하고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또는 필기시험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제 직접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한국어 면접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서류 심사가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네, 이 사람의 그 한국어 구사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네, 그 정도로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이제 인사센터 그리고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UNV JPO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저희가 매년 이제 이런 뭐 JPO UNV를 포함해서 이제 국제기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 그런 그 커리어 단계들을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 UN 인사과에 있는 인사분들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이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었던 거거든요. 서울시청에서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7개 기구가 이제
7개 기구에서 인사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런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안내해 주셨고, 뭐 이력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면접 준비 방법, 모의 면접 기회 이런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이걸 매년 상반기에 개최를 하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국제기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11월 17일 날 그 인천 송도에서 저희가 그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라는 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네, 인천 송도에 그 G타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제기구들 다 모아져 있는 그 타워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그 컨벤시아라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들만 모아서 네, 이 커리어 페어를 개최할 건데, 거기에 이제 국내 소재 국제기구 대표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직원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 커리어를 쌓으실 때 그 일단 국내에서 쌓으실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국내에 있는 국제기구의 실무 직원들이 일단 어떻게 국제기구에 들어가게 됐나,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이런 것들도 되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네, 꼭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인사센터 홈페이지의 그런 약간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선 홈페이지예요. 저희 홈페이지고 저기 위에 상단에 그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이 가이드북에도 지금 보시면 뭐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센터의 그런 뭐 채용수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북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석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검색창에 본인의 분야라든지 전공 같은 거를 설정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 그 공고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검색 툴도 마련을 해놨고, 뭐 이런 다양한 소식들도 저희가 공지사항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UMB 공고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진출에 이제 관련된 그런 문의가 있으면 직접 이제 글을 게시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기능도 갖춰놨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이 unrecruit.mofa.go.kr에 많이 접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